I 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I can see everyth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포토그레이라는 곳으로 네컷 사진이랑 셀프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요. 누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스튜디오가 맞는데 셀프 촬영만 하는 곳.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찍으려고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 약간 이런 소주 광고 느낌의 청순 섹시한 느낌으로 해볼 거거든요. 먼저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시크리티브 원데이 올리브 그린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스킨케어는 선크림까지 지금 다 바르고 와줬어요.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같이 해볼게요. 쿠션은 문샷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도 문샷 쿠션 중에 제 옛날 최애 쿠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잘 사용했었는데 이번 것도 케이스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뭔가 제품력이 좋을까 싶은 디자인이긴 한데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써보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일단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써봤었어요. 근데 지속력도 꽤 괜찮고 커버력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저는 보통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썼을 때 무너지는 게 진짜 안 예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무너지는 것도 나름 좀 예쁘게 무너져요. 특히 저는 이 코 밑에, 이 코 주변이 항상 더럽게 무너지거든요. 엄청 쉽게 무너지고. 근데 이 쿠션은 그 부분에서 유지력이랑 무너진 부분이 꽤 만족스러웠다. 정말 추천해요. 다음은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필요없는 유분기만 아주 살짝씩 잡아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쓴 적 있는데 제가 이 파우더도 너무 좋아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살짝 핑크빛이 도는 파우더라서 톤업 효과도 조금 줄 수 있고 모공이나 요철들을 좀 매끄러워 보이게 만들어줘서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다음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컬러. 이번에 에뛰드에서 조효진님이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쿨톤들을 위해서 또 그레이쉬한 쉐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써봤는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동안 솔직히 이 색이 약간 누렇거나 붉은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잘 사용하지 않게 됐었거든요. 또 여기 위에 있는 컬러로 이목구비 윤곽을 먼저 잡아볼게요. 스튜디오는 조명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음영 부분이 많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진하게 잡아줘야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입술 쪽 쉐딩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컬러로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 여백을 줄여주는 단계라서 꼭꼭 해줘야 돼요. 잊지 말고. 이렇게 얼굴형이 갑자기 뭔가 다듬어진 느낌이죠? 이제 빨리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피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슬림 다크 브라운 컬러.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맨날 쓰고 있는 최애 브로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때는 브로우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색이 제 머리 컬러랑 딱이라서 이거 하나만 단독 사용해도 편하고 쉽게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아주 많이 간답니다. 오늘 뭔가 말투가 이렇게 가식같이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뭔가 살짝 낯설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조금 못했던 이유가 약간 제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처리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아주 지장이 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썰푸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봤고요. 다음은 에이블랙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팔레트 중에 하나.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10호 올덴 로즈 팔레트예요. 딱 봐도 쿨톤들을 위한 아주 핑크핑크한 컬러들이죠. 오늘은 핑크 청순 요정 컨셉으로 갈 거기 때문에 콜드 로즈 컬러로 핑키쉬한 베이스 음영을 넣어볼게요. 핑크 색조가 딱 보일 정도로 좀 화사하면서도 뭔가 도화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핑크 색감이 딱 보이도록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언더에도 똑같이. 다음은 다이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코랄 브라운 느낌도 살짝 넣어줄게요. 잔여 양으로 이렇게 떴을 때 살짝 여기가 보일 정도로 은은하게 깔리도록 블렌딩 해주고 언더 부분도 눈 끝에서 중간 지점까지. 그리고 오브세션 컬러로 눈 끝이랑 눈 앞에 음영을 줘서 좀 더 또렷하고 그윽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눈 길이도 되게 연장되어 보이죠? 쌍꺼풀 라인까지 같이 길게 음영을 빼줬거든요. 가로로.
그리고 언더 삼각존도 미트임 효과를 주면서 깨끗해 음영을 줄게요. 미트임 빼놓을 수 없죠. 다음은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1호 섀도우 갤러리. 여기 밑에 줄에 있는 애들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거든요. 근데 이 밑에 줄만 거의 맨날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면 요거 두 개를 먼저 사용해서 애교살 음영 넣기. 그리고 이세 번째 있는 컬러까지 사용해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어도 오늘은 음영이 좀 짙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고 애교살도 확 살아나 보이거든요. 저는 애교살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정도로 강조하고 다니지만 전부 다 그레이시한 컬러들로 아주 잘 빼놔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저 섀도우 팔레트 최고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팔레트로 돌아와서 하이라이트 컬러로 애교살을 강조해줄 거예요. 이게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에다가 쉬머펄이 엄청 엄청 미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컨실러 없이도 딱 밝혀줄 수 있는 컬러예요. 좀 앞머리 쪽도 살짝씩 터치해주고 여기 쌍꺼풀 라인 쪽도 이 끝에 음영을 넣었잖아요, 아까. 여기도 살짝 쌍꺼풀이 더 강조되어 보이고 연장되어 보이게 살짝만 쓸어줄게요. 그리고 이 와일드 로즈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톡톡 올려줄게요. 약간 핑크, 블루, 화이트 이런 차가운 톤이라 역시나 쿨톤한테 너무 찰떡이에요. 그리고 글리터 샌드 글리터 섀도우로 눈 밑에도 반짝이게 해줄게요. 글리터 입자가 작은 편이라서 되게 은은하게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에요. 다음 항상 제가 쓰는 없으면 메이크업이 안 되는 뷰러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걸로 속눈썹을 아주 바짝 찝어볼게요.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걸 블랙. 제가 이건 며칠 전에 써봤는데 이렇게 빗어줬을 때 되게 깔끔하게 한올한올 빗겨요. 뭉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고요. 롱래쉬 기능도 당연히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하고 최근에 더 반한 건 진짜 컬 유지력이 대박이에요. 지속력. 이렇게 해주면 아주 깔끔하고 예쁜 속눈썹이 된답니다. 오랜만에 클리오 스팟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블랙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 사랑 아이라이너인데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가져왔네요. 먼저 꼬리를 일자로 빠지게. 이렇게 일자로 빠지게 그려주고 속눈썹 속도 아주 얇게 채워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해 봤고요. 이제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3호 기분이 살랑의 컬러를 치크에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정말 언제 써도 예쁜 블러셔예요. 뭉쳐서 발리는 것 없이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치크도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느낌을 내줄게요. 어차피 사진을 찍으면 이 블러셔 느낌이 다 날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치크에는 힘을 조금 평소보다는 빼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에서는 조금 보이게 해볼까? 치크는 이 정도까지만 살짝 느낌만 내주고요. 먼저 어뮤즈 슈벨벳 한남 장미 컬러를 발라줘 볼게요. 이게 제가 한남동 쇼룸에서 구매한 제품이었는데 리미티드라 그랬었나? 잘산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살짝 웜하지 않을까 했는데 딱히 웜하지도 않고 웜쿨 다잘 어울리는 컬러? 저한테는 베이스 립으로 아주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더 쨍한 쿨한 느낌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인가 파우더 블러 립스틱 핑크 인더 시티 컬러를 약간 톡톡톡톡 느낌만 조금 내줄게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핫핑크 컬러라서 약간 쨍한 거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보단 살짝 톤다운 느낌을 줘야 될것 같아서 문샤 퍼포먼스 립블러 픽싱 틴트 7호 히든 카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블렌딩 해볼게요. 진짜 저 요즘에 이것도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바른 되게 자주 발랐던 틴트거든요? 색이 다른 제품이랑 막 이것저것 섞어 바르면 이상하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컬러가. 약간 플럼빛이 조금 더 생겼죠? 이게 화면에는 좀더 밝게 나오네요. 메이크업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머리는 제가 생머리로 갈 거라서 어느 정도 좀 피고 왔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이어커프랑 앞머리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살짝 느낌이 소주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청초, 청순 섹시 느낌의 핑크핑크 메이크업이에요. 진짜 뭔가 약간 소주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룩 아니에요, 오늘? 술 먹을 때 안주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요즘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저희 찐템들로 오랜만에 이런 쨍한 느낌의 핑크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 전 이제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I can see everything.